안녕하세요, 이수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사상 초유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뒤에서 뭔가 뒤숭숭한 느낌도 나고 냄새도 구린 것 같고. 그럼 집권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대통령이 되면 인사 문제는 당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와 여당의 합이 잘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약간 추미애 대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는 1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당 차원의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당청 갈등 양상이 빚어지자 부담을 느낀 게 아닐까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의 개인 비리가 인사 문제에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난리예요. 당이 함부로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 반항하는 거 아니냐? 항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추천위원회는 설치하진 않고 당에서 인사를 추천하는 그 정도에서만 그쳤다고 하는데 삐걱대는 소리의 원인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청와대에 파견됐던 당직자들 그들이 당으로 복귀했다가 또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런 미명 기류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의 불화설. 두 사람은 19대 대선 기간 선대위 인선에서부터 갈등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이 임명을 밀어붙이자 임종석 대선후보 비서실장은 일방적 발표 유감이다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추미애 대표랑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이 약속을 했던 그날 추미애 대표는 약속을 펑크냈습니다. 치과 예약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치과 예약 누구는 뭐 치과 안 가나? 그걸 또 3시간씩이나? 저도 치과 다니거든요. 이거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반항하는 거 아니야? 뭐 무언의 시위 아닌가요? 이렇게. 추미애 대표 혹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나요? 혹시 대선 승리 이후에 추미애 라인을 만들려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신만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웨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닌가요? 한참 좋을 시기에 파열음이라니요. 집권 2주 만에 당청 갈등이 말이 되나요? 배터리 빨간불 들어왔네.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갈등이 어떤 비극을 불렀는지 대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갈등이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고 으쌰으쌰해도 모자라 지금 아직 주도권 욕심이 잃은 것 같습니다.